우와. 이거 보세요. 치킨 오브 우. 밤에 고속도로 레스트 에리에서 자고 지금 눈을 떴습니다. 한번 나아가 볼까요? 아우 더워갖고 너무 더웠어요. 더워서 이불도 안 덮고 그냥 깔기만 하고 여기 살짝 열어놓고 창문도 창문도 이렇게 열어서 눈좀 쳐놓고 보자. 오늘 날이 약간 그래요. 어제는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 날씨 일기예보 보니까 오늘은 좀 선선한 겁니다. 어? 비가 왔었나 보네요. 이제 이렇게 물이 약간 묻어 있어요. 이쪽에 아 물이 약간 묻어 있네. 여기는 미네소타에 있는 휴게소예요. 이제 시카고 쪽으로 갈 겁니다. 오늘 많이 가면 시카고 도착하고 반만 움직이면은 못 가고요. 네. 자 나가서 바이슨 오줌 내키고 여기 휴게소가 참 좋아요. 어제 오후에 도착해갖고 여길 따라서 쭉 밑으로 쫙 이어져요. 이렇게 저 뭐야 휴게소에 산책로가 잘 돼 있는 곳은 또 오랜만입니다. 네. 나가자. 여기 고속도로 레스테리아이고요. 레스테리아인데 저기 보이세요? 노란 거. 저게 바로 치킨 오브 우드입니다. 치킨 오브 우드. 저 귀한 게 와 어쩌면 믿을 수가 없어요. 와 믿겨지지가 않네. 어떻게 이 귀한 버섯이 여기 이렇게 떡하니 났죠? 우와. 근데 여기 자른 조금 처음에 자랐을 때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잘라간 흔적이 있네요. 그리고 그동안은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컸고 믿기지가 않아. 어떻게 레스테리아에 이렇게 치킨 오브시 이렇게 딱 날 수가 있어 이 그래? 와, 이 귀한 게 송이버섯보다도 귀한 건데. 자, 채취를 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쓰려고 이렇게 머쉬룸 칼을 항상 여기 키에다가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짠. 아, 어떻게 따야 되나? 오, 이거? 오늘 아까 아침부터 비가 와갖고 지금 축축하게 젖어 있네요. 자, 일단은 따보자. 너무 커갖고 엄청 커서 이걸 조금씩 나눌까?
여기 보세요. 치킨 오브 우. 오. 죽인다, 죽여. 와. 여기는 전에 누가 한번 채취했던 자국이고. 이야. 치킨 오브 처음 들어보셨죠? 여기 미국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유명하고 아주 귀한 버섯입니다. 굉장히 맛있대요. 믿기지가 않아요, 아직도. 와. 요거 마저 따갈까? 아니면은, 아, 요거는 잘하게 놨어요. 그래서 다음 사람 또 이거 크면은 또 따먹게 요거는 놔두고 요것만 집에 갖고 갑니다. 하나인데도 너무 무거워요. 팔이 지금 얼얼합니다. 예, 하나 무게가, 하나 무게가 아주 굉장합니다. 예, 얼른 가자. 가자, 가자. 자, 전에 제가 워싱턴에서 살 때 그쪽에 이제 산에 자주 산책하러 가고 산에 많이 다니고 그래갖고 그때 버섯이 그 워싱턴에 있는 산에는 버섯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 비 오고 막 이럴 때. 그래서 버섯이 막 여기저기 널려 있어서 버섯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제가 그때. 그래서 이 치킨 우드도 좀 알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그냥 딱 한눈에 보고, 아니 멀리에서 그냥 한눈에 딱 보고 치킨 우드라는 것을 알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아직도 입이 찢어지게 기분이 좋습니다. 예, 뭔 행운인가 하고 싶 그러고 있어요 지금. 예, 오늘 추석인데요, 여러분들은 송편 많이 드세요. 저는 송편 같은 거 못 먹으니까 그냥 이거 버섯 풀떼기로 그냥 이렇게 만족하렵니다. 예. 이게 닭고기 맛이 난데요. 예, 육질도 요것 이렇게 보시면은 닭고기 가슴살 같이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저는 아직 이게 처음이라서 처음 따본 거고, 예, 처음 이제 맛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송이버섯보다 귀하냐면은, 왜 그러겠어요, 마트에서 이거를 구하실 수가 없어요. 예. 송이버섯은 마트에서 팔죠. 근데 이거는 마트에서 팔지 않고 오로지 숲에서 자기가 숲에 나와서 이렇게 따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귀한 버섯이에요. 이게 색깔이 굉장히 이뻐요. 아주 개나리, 이제 새로 싹 새싹 피는 개나리 같이 노랗고 울긋불긋 하거든요. 일단은 25명에서 1명 정도로 이렇게 좀 알러지가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일단은 요것만, 요거 먹고 아무 이상 없으면은, 내일 아무 이상 없으면은 이거 다 먹어야죠. 반은 버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버터. 이거는 올리브오일.
마늘이 없으니까 마늘 대용으로 마늘 갈아 놓은 거, 마늘 갈아 놓은 요거를 넣어 볼게요. 그리고 양파도 이렇게 넣고 마늘 아니 양파 갈은 거 요거는 마늘 똑같이 해갖고 버터로 한 게 맛있는지 올리브 오일로 볶은 게 맛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된 것 같아요. 자, 한번 먹어볼까요?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어떤가? 뭐부터 먹을까? 버터로 된 것부터 먹어볼까요? 버터로 구운 거? 이거? 별 맛이 없지? 고기 씹는 맛은 나는데, 아, 이제 고소한 맛이 나는데, 근데 닭고기 맛이, 잠깐만, 다시, 다. 육질 감은, 육질 맛은 느껴지는데, 딱히 닭고기 맛이라고는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잠깐만. 요번에는 이제 올리브 기름으로 볶은 거. 잘 모르겠네. 그냥 일반 저 양 송이 거 큰 거 큰 송이 버섯 구운 거 맛 나는데. 이게 무슨 닭고기 맛이야? 내가 닭고기를 하도 오랫동안 안 먹어봐갖고 닭고기 맛을 까먹은 건가요? 근데 그 송이버섯같이 큰 송이버섯같이 이렇게 육질 맛은 나요. 씹히는 소리 들리죠? 미국에서는 이 치킨 오브 우드가 가장 맛있는 버섯 중에 하나인데 제 입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이 미각이 없어요. 뭐가 뭔 맛인지 잘 못 느껴요. 입이 싸갖고 좋은 걸 먹어도 좋은 거 맛을 잘 몰라요. 선드라이 토마토인데요. 이게 영양가도 굉장히 많고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가요. 아주 맛있습니다. 생선 볶을 때도 이거 넣고 생선 볶을 때 고기 볶을 때 저는 다 이거 넣고 그냥 같이 먹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